경희대학교 소방방재학과는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화재 및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소방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힘이 느껴지는 학과, 능력이 무한한 학과, 동력이 강한 학과라는 의미에서 파워로 설정하였습니다. 파워에서 P는 학과 내 10명 이상 최고의 소방 관련 교수진, O는 전국 최고의 소방 공무원 합격자 배출, W는 재학생 1인 1 자격증 취득, E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R은 전국 최고 실무교육 인프라 구축을 의미합니다. 전공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업체 수요 조사를 통해 교과목을 전체적으로 실습 위주로 재구성하였으며, 그러한 교육의 극대화를 위하여 소방기계종합실습실, 소방경보실습실, 소방화학실습실, 소방전산실습실, 화재물성실험실, 화재조사분석실 등 다양한 실무 연계형 실험실 실습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는 2019년에 40명의 소방공무원을 배출하였고, 학과 내 취업률은 약 84%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소방 관련 분야로 취업한 학생들의 비율이 93%에 달할 정도로 전공 적합도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최근 소방청에서는 2022년까지 총 2만 명의 소방 공무원 충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또한 소방 엔지니어 기업에서도 부족한 기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매년 많은 졸업생을 신입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소방 반재 분야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를 선택한 모든 수험생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학과를 화합, 넓은시야,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째, 화합은 교수님과 학생,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학과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넓은시야란 소방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학생의 시야를 넓게 해주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관심입니다. 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학생들은 그 노력의 용기를 얻고 조언을 구합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소방과 실습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기계종합실습실에서 무전기로 상황보고도 하고 소방호수로 직접 물을 방사하거나 소방경보실습실에서 경보를 울리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실습할 수 있어서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4학년이 되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학교에서 다니면서 들은 전공수업이랑 실습수업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방방재학과의 장점은 학년별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고 과목별 실습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소방에 대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학과 교수님들이 관련 자격증에 대한 특강도 해주셔서 자격증 취득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점이 우리 학과만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또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원도 많이 늘리는 추세이고, 방재 분야, 안전 분야의 소방 엔지니어 또한 주목받고 있어서 취업 진로의 방향이 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방재학과는 소방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10명의 교수님들과 우수한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높은 교육력을 갖췄습니다. 대다수의 재학생들은 소방 공무원 및 소방 분야 엔지니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학과에서는 높은 교육력을 기반으로 소방 및 안전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현성이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자랑이고,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경희대학교 소방방재학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